자, 월급 버민타이더 현재 액트 1이고요. 프롤로그는 건너뛰었고. 오, 깜짝이야. 아주머니 왜 이러세요? 자, 프롤로그 건너뛰었고요. 아, 아까 이 사람들 이거 여기 왔었구나. 예. 자, 액트 1부터 녹화를 일단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는 지금 워헤머 버민타이드 리뷰를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워헤머 버민타이드는 이제 랩보데를 많이 차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플레이 해보면은 랩보데보다 너무 랩보데보다 더 풍부하게 약간 좀 풍부하게 좀 뭔가를 녹여냈다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어요. 랩보데보다 일단은 확실히 파밍 시스템이라든가 게임 끝나고 워기어를 얻는다든가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들 랩보데에서 사용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랩보데가 흡사하게 보이긴 하나 랩보데드2나 1의 그 상위 호환 2015년 랩보데를 워해머판으로 녹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문들은 가끔씩 열리는 게 있고 안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하는 내내 약간 좀 디아블로와 같이 랜덤성을 좀 추가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파밍을 했을 때마다 파밍을 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힘 증가 포션이라든가 스피드 증가 포션, 체력 포션. 근데 그게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이스 갓의 그 저주 아닌 축복이랄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보시면 해보시면 아시거나 아니면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자, 이 게임은 확실히 빨리 가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 되긴 하는데 빨리 가면 정말 후반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타격감이 하나 정말 일품이다. 예. 타격감이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드 이용팩이랑 다른 팩들은 포션 팩은 가져가셨네요. 현재 지금 돈마님 그리고 어떤 외국인 유저 한 분과 잠깐 스티브는 많이 몰려왔는데 일단은 방패를 이렇게 했을 때 아시겠지만 맞을 때마다 방패 그 이모티콘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막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워프 같은 경우에는 막아도 일단은 무기가 갈리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자, 저렇게 아사시노 어쌔신 스케이븐도 등장을 하고요. 하고 이제 이 방어 이걸로서 굉장히 랩보드와 다른 전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막은 상태에서 데미지가 실드가 까지기도 하고 막은 상태에서 이렇게 적군을 넉백 시켜주면은 그 상태에서도 이렇게 실드가 까지고요. 이 넉백을 정말 잘 이용해줘야 특히나 드워프 같은 탱커 역할을 하는 유저들은 레프트 포 데드가와 다른 점에 또 하나 가지죠. 같은 바 역할이 어느 정도 약 존재하긴 한다는 거. 다들 딜링을 다 가능하긴 한데. 거기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가능하고 이제 이렇게 2타 서브적인 무기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탱커이니까 제가 가장 앞장을 서야겠죠. 이렇게 넉백 시켜주는 상태에서 넉백한 애들을 아군들 이렇게 쓰러뜨려 주고요. 지금 이 방패 이 게이지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예, 지금은 노말인데 노말도 꽤나 어렵다고 느껴졌거든요. 노말도 꽤나 난이도가 있구나. 레벨링 디자인이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렇게 파밍했을 때 폭탄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군 중에 지금 우리 편 컴퓨터가 지금 안 먹는 걸 보아니 아이고 이렇게 또 봐줘야 될 게 또 많구나 라고 넉배 걸어주고 차징했다가 때려주고 자 이렇게 보시긴 하는데 아직 베타이기 때문에 가끔씩 버그가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약간이나마 있어요. 언리얼 4 엔진으로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 2015년 레프트 포 데드 워헤머판 타세대
4세대. 다 이렇게 보시면은 저 이제 가끔씩 엘리트 보병들도 등장하거든요. 엘리트 스테이군이 등장하는데 저런 애들을 1대1 상대할 때는 저런 애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컨트롤을 요구한다. 예. 그걸 굉장히 요구한다. 저 어쌔신 하나 있죠? 혼자 갔다가 또 이제 이럴 줄 알았어. 자, 저럴 때 이제 원거리 무기나 이런 걸로 빠르게 예, 지원이 되어야 필요하다. 그리고 굳이 워해머 설정을 모르더라도 예, 워해머 설정을 모르더라도 초보분들이 굉장히 즐길 수 있겠구나 예, 라고 이제 또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레프트 포레드가 워낙 지리 떠나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 각가지 워해머 초짜 뭐 다음판이나 아프리카 뭐 방송 BJ들도 막 열심히 달라붙어 사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정말 그런 느낌이다. 자, 번개도 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굉장히 출중합니다. 다만 그래픽 굉장히 출중한데 베타라서 그런지 아니면 정식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렇게 괜찮 최적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극상의 최적화를 보여주진 않는다. 네, 아직 베타에서는. 아우, 자, 한 마시. 근데 나가 너무 나가 너무 둘러싸였어. 내가 탱커이기 때문에 막는 건 좋더라도 폭탄. 아 맞다, 폭탄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듀오프, 이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듀오프와 엘자의 만담이 예, 만담 콤비가 상당히 즐겁다라는 점. 네, 타격감, 그러니까 전투적인 면에서는 진짜 깔게 없어요. 전투적인 면에서는 지금 네, 상당히 정말 괜찮다. 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 엄청 큰 게 약간 여기 쿵쾅쿵쾅 움직이는 게 약간 좀 애매까리하다는. 왔다. 자, 이렇게 거대한 쥐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애들은 레이드 형식을 좀 날라가는 거 보셨나요 지금? 예, 이러면서 이 와중에 지금 스케이블을 예,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 예, 이 대체 방어 못하면 체력이 정말 딱 바뀐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방패 게이지도 정말 많이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 이게 놀랍게도 노멀이라는 거. 탱커를 때려라. 그렇지. 적절한 방어 상태에서. 아, 이 상태 엘리트 버그까지. 프롤로그랑 또 많이 틀려요. 프롤로그에서는 프롤로그 한 발 더 나온 거야? 뭐야? 일어나. 위자드 이렇게 세워주고요. 자, 쓰러졌다. 일어났을 때는 저렇게 왼쪽 아래 돈마님의 위저드의 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난 상태에서는 예, 흰색 체력이 되면서 조금씩 자동적으로 깎입니다. 자동적으로 깎일 때 힐링 포션을 먹어주지 않으면 계속 깎여요. 예, 죽지는 않지만 계속 체력이 깎인다. 예, 이럴 때 체력 포션 하나를 꿀꺽꿀꺽 삼켜주면은 예, 체력이 초록색 체력으로 바뀌면서 이제 깎이지 않습니다. 이번 또 워해머 타운에서 한글 패치가 될 수 있다면은 예, 한번 잘 좀 진행을 뭐 될 수 있다면 예, 한글 패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예, 퀄리티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부가적인 예, 일단은 뭐 메인 미션이 보이시죠? 메인 미션 이렇게 여러 가지 각가지 메인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스토리 영어라서 스토리상을 자세히 파기는 안 되지만 예, 체인을 끊어가지고 자, 아 여기 이 친구가 아 예 이거 진짜 고통이거든요. 이거 지금 한 독하게 한 두 판 전에 예 저거 한 번에 예 모든 유저가 한 번에 다 갈려버리는 예, 그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수지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예, 라는 점. 사양이, 사양,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980ti인데, 980ti에서 풀 옵션을 해놓고, 뭐 일단 40프레임 이상은 계속 쭉쭉 잘 뽑아주고 있다. 방송을 켜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점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아군들이 항상 뭉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보내면 절대 안 되고, 천천히 가면서 파밍이 필요할 때 파밍을 좀 이렇게 좀 한 후에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네. 나무를 깎아서, 그리고 레포대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예, 그래픽이 정말, 예, 레포대에서도 이런 그래픽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구나. 약간 격세지감을 느껴볼 때가 됐습니다. 아이 주식기들. 개인적으로 이번에 스테이블을 선택한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오에몬 세계관에서 스테이블이 카오스와 연합을 맺고 이제 스테이블이 가장 최강자의 자리를 떠오른 만큼, 그 이제 오크와 이제 좀비만 보기에는 아쉬웠잖아요. 예. 약간 좀, 예, 스테이븐만의 좀 매력을 좀 발산하지 않을까. 이로써 오늘, 예, 워헤머 판타지도 좀 국내에서 좀 유명해질 때가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게임스 워크샵이 정말 요즘에 괜찮은 수작들을 많이 뿌려내면서, 아이, 큰일 났다. 괜찮은 수작들을 많이 뿌려내면서 요즘에 하는 행동이, 아사티노. 아사티노. 아, 큰일 났네요. 자, 이렇게 엘리트 보병한테 이렇게 처맞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아서 아군에게 힐링팩을 전달해 줄 시간인데, 일로 와봐, 기다려봐. 자, 이렇게 아군에게도 힐을 해줄 수가 있고요. 레포대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전부 다 지원이 됩니다. 네,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은, 네, 워헤머 범인타이드, 뭐 이터널 크루세이드, 그리고 뭐 더러워3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 거의 반확정이죠. 예, 등등의 이야기를 미뤄보자면은, 예, 게임스 워크샵에서 슬금슬금 PC게임계 쪽에, 워헤머라는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예, 그냥 그 세계관에 대한 입지를 좀 단단히 좀 다져보려만 해요. 이전 렐릭 때는, 예, 렐릭 단독으로 풀어놨다는, 예, 단독으로 풀어놨을 때는 렐릭 게임 제외하고는 이제 보기가 힘들었는데,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아, 그리고 밀치기, 그 전에 아무튼 계속 설명드리자면은, 예, 워헤머라는 세계관을 아마 입지를 좀 다듬고, 워헤머라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한 큰 구역을 만들어서, 예, 지속적으로 아마 수익 창출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게임적인 설명을 들어가자면은, 밀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넉백을 이제 쥐들이 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길망을 뚫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밀치기다. 예, 그런 것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덕분에 그 쥐들 잠깐 밀어내주고 그 잠깐 타이밍에 열심히 달려가지고, 참고로 이 게임에는 뛰는 버튼은 없어요. 이쪽으로 이 뛰는 버튼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게임이 그냥 막 다 애들 쥐들 무시하면서 빨리 달리지 말고 파밍할 거 파밍하면서, 네, 그렇게 가라는 의도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액트 1을 깨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판을 깼을 경우에는 이렇게 1, 2, 3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항상 저는 가운데 거 고르는데 잘 몰라서 선택해서 이제 템 파밍의 시간이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자마자 경험치라든가 자신이 몇 만을 죽였다든가, 자, 레벨 4로 올라갔고요. 무기 하나 얻었네요. 도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밍의 시간이죠. 예, 워헤머 범인타이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자,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맞는 안 맞는, 예, 무기를 하나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무기를 얻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칼을 하나 얻었고, 뭔가 박을 수 있는 게 두 개나 있어요. 롱소드, 예, 롱소드 하나 얻었네요. 그런 게임이다. 예, 그리고 게임 끝나고 다음 맵으로 갈 거냐, 아니면 랜덤의 맵을 선택할 거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예, 랜덤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여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관으로 갔고요. 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에서 그냥 뭐,
여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레벨 업할 때마다 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포지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방이 있고 베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각자의 방이 있고요. 이런 방이 있고 이렇게 인벤토리 사용도 있고 이게 없었는데 일 대프로로 가기 전에 없었는데 프로로 하니까 이렇게 모루가 생겼어요. 모루. 모루에서 뭐 업그레이드 다섯 개를 갈면은 하나의 새로운 아이템을 얻던가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녹여버려서 갈아버리든가 네, 이걸 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막 시범 사격하다가 뭐 총알 충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벤토리 창도 있다라고 할 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X를 하나 얻었는데 지금 이 X가 보면 아시겠지만 데미지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넉백 그게 좀 줄어들고 타겟팅 이 무기가 그거 같아요. 어 방파 왔어. 어 방금 새로 얻은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굉장히 증가했으나 그 단일 타겟으로만 좀 잘 작동되는 예, 그런 무기지 않을까. 예, 방금 얻은 게 이거였죠. 근데 단일 타겟이랑 넉백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예, 그리고 원거리 무기도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 헤드기어도 있고 모자를 벗을 수도 있나요? 아무튼 계속 파밍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파밍이 예, 같은 구간, 그러니까 파밍을 많이 하면 좋긴 좋은데 제가 꼽는 단점은 그거예요. 파밍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파밍을 하는데 같은 맵을 좀 돌아다니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게 아마 큰 예, 단점이 아닐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컨텐츠와 아니면은 얼마나 많은 랜덤성의 컨텐츠가 좀 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이 얼마나 등장하느냐 그리고 이제 단순히 코옵 말고 다른 쪽의 컨텐츠도 생성해서 그 컨텐츠에서 예, 이런 이유는 차라리 오픈월드로 가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아 이렇게 또 명언 안에는 예,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각자 그 캐릭터마다 영웅마다 고유의 방이 있다는 것도 있고 아 이게 제 방이죠. 이게 드워프 방이죠. 드워프답게 쓴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이 있고 네, 오픈월드라든가 아무튼 메인 컨텐츠 말고 다른 컨텐츠 다른 뭐 여러가지 컨텐츠로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DLC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적인 설명과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미스터 로빈의 워해머타운 그리고 미스터 로빈과 함께하는 워해머 버민타이드 네, 에드타임 버민타이드의 간략한 리뷰 동영상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워해머타운 그리고 제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